얘는 2022학년도 수능 22번이야. 이제 내가 분석해 줄 기출이 남아 있다면 이게 거의 14, 22번. 14번도 많이 했어. 22번들인데. 자, 그중에 이 나온 3이 2022학년도 22번. 나온 4가 2023학년도 22번. 작년에 정부에서 요거 킬러야. 앞으로 내지 마. 했던 문제에 이 지적당했던 문제. 그치만 우리는 분석은 해야지. 그리고 기존 문제도 이 문제가 건드리는 지점을 안 건드린 적이 없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요게 작년 22번. 이렇게 2022, 2023, 2024, 22번들을 탈탈 털어보자고. 오늘 이문 열고 나가기 전에, 아, 22번.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일단 내가 그 안에 있는 논리를 다 알았어. 완벽하게 빠짐없이 전부 다. 오케이? 그래도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게. 왼쪽. 원.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 fx와 끊어. fx가 2분의 1로 시작하는 3차 함수야. 자, 그 다음. 방정식이라고 말해. 설마. 요런 생각이 조금 있지. 근데 봤더니 f 프라임이야. 2차 방정식? 이건 왠지 진짜 방정식인가? 2차 방정식? 근데 t에서 t 플러스 2. 여기에 실수 t를 받으면서, 여기 먼저 받았네. 실수 t. 야, 이거 뭔가 t를 새로운 변수로 하는 함수가 나올 건가? 근데 그 t가 왼쪽 끝에 있는 닫힌 구간. t에서 t 플러스 2라는 왼쪽 t, 오른쪽 t 플러스 2. 그 구간을 쭉 끌고 가면서 관찰해. 띄엄띄엄 가면 안 돼. 왜냐면 t가 실수래. 연속적으로 쭉 끌고 가면서 간격 2 안에 있는 뭘 보냐면 실근의 개수. 잠깐. 누구의? f'x는 0.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2차여도 실근의 개수. 뭐? 방정식이야? 그래프야? 그래프. 그렇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거야. 여기서 이변이 없어. 그게 중요해. f'x가 0이 되는 실근의 개수를 원해? 그러면 y는 f'x라는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관찰할 거야. 됐지? 자, 교점의 개수를 관찰하고 싶은데, 그러면 f' 개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2차 개형은 알지? fx가 2분의 1x 세제곱이니까, f'x는 2분의 3x 제곱으로 시작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하는 감소 증가를 딱한 번만 일으키는 2차 함수. 알지? 그 2차 함수가 x축과 이루는 교점의 개수는, 자, 일단, 안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어. 그냥 실근의 개수야. 그러면 접하는, 즉, 중근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이러면 두 개의 근이야. 중근은.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면 두 개. 아니면, 절편이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케이스 세 가지야. 자, 여기서. t에서 t 플러스 2까지를 관찰할 거야. 그럼 얘는 이게 t. 여기가 t 플러스 2. 저 멀리서부터 t 플러스 2 뭐 하나도 없어. gt는 쭉 무슨 함수? 상수 함수네. 계속 얼마? 0. 그렇지. gt는 0이야. 아, 별거 아니네. 얘는 어디서부터 함수 값이 생기지? 0 하고 오다가. 이 접하는 순간에 앞에 얼마만큼? 2만큼 떨어져 있는 자리가 t고, 요 순간이 t 플러스 2가 되는 순간, gt 함수, 안 그려봐도. y는 t, gt, 0 하고 가다가, 빵개, 빵개, 왼쪽 값이 t, 왼쪽 손가락이 t, 이렇게 아까 엄지가 t야. 엄지가 t. 빵개, 빵개, 빵개 한데, 여기서 갑자기 몇 개? 두 개. 0 하고 오다가, 구멍 뚫리고 갑자기 2? 해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지금 머릿속으로는 GT 그래프 그려봐. 상수 함수 2 하고 그려지잖아. 야, 어디까지 2야? 여기까지 2. 넘어서면 다시 뭐? 빵. 그렇지. 그러니까 2인 구간이 2가 나와. 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맞아? 오케이. 그럼 얘는 T에서 T 플러스 2가 간다고. 쭉.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나. 아, 1. 얘는 1인 순간이 나와. 1. 하고 가다가 1. 마지막 1.
아, 내 손가락이 이게 짧아갖고 절편보다 좁게 잡았어. 지금 간격이가 절편보다 좁아. 어쩔 수 없어. 안 벌어져. 좁아. 그리고 여기서는 뭐 나와? 0. 거기 다시 1. 이렇게. 야, 근데 여기서는 있잖아. GT 함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뭐가 결정해? 내 손가락의 길이가 결정해. 그러니까 거꾸로 절편의 간격이 2를 기준으로. 지금 2를 기준으로 넓으면. 그러면 1, 어느 순간 1 했다가 1 끝나고 그 사이로 들어가면 0 했다가 다시 1 나왔다가 요 끝에 살때1 하고 0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2보다 좁으면 그러면 2인 순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린 이걸 해보고 싶지. 그럼 딱 2면 이런 거 해보고 싶잖아. 그리고 왠지 거기서 답이 나올 것 같잖아. 대부분 그래. 이 문제를 푼 사람들이 막 시간이 쫓기니까 2라고 하자. 2 해보자, 2. 했는데 2가 답인 거야. 그렇게 구한 친구들이 실제로 있어. 근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딱 간격이 2잖아. 그럼 봐. 다시 0 하고 오지. 자, 왼쪽 절편 되는 순간 얼마? 1. 자, 1. 여기가 T야. GT 값 1. 여기서부터 1. 하고 가다가 갑자기 2 찍어. 근데 그한 포인트만 지나가면 다시 뚝 떨어져서 1. 그러니까 함수가 상수함수인 줄 알았어. 1. 그런데 딱한 포인트에서만 2하고 함수 값이 하나 찍히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런 케이스들이야. 셋중 하나야, 그게. 오케이. 자, 봐.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T는 누군데 쭉 끌고 올때 왼쪽 값 T. 그 T가 어떤 A라는 값이 딱 되는 순간보다 좀 큰. 그리고 또 A가 또 되기 직전. 그러니까 A를 찍은 직후의 교점의 개수와 A를 찍은 직전의 교점의 개수는 그래서 GT 입장에서 봤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의 차이는 2 이하여야 돼. 합이 2 이하여야 돼. 그러면 누가 안 될까? 2라는 구간이 한참 있으면 그 어딘가가 알파라고 한다면 A야 알파야? T가 A. 그 어딘가가 A면 A의 좌우극한이 둘다 뭐가 돼? 2가 된다고. 2라는 구간이 있으면. 그럼 좌극한, 우극한의 합이 뭐가 돼버려? 4가 돼버려. 그러니까 두 개가 한참 지나가는 순간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안 돼? 일단 넌 탈락이야. 이건 안 돼. 요거 왜안 내지? 내가 한번 보여줄까? 여기를 t축에다가, 자, gt 함수 그려보면, t가 이 값이 되기 전까지는 0하고 오는 거야. 안 들어왔어, 아무것도. 근데 이 순간에 몇 개가 돼? 두 개가 탁, 갑자기 여기서 딱두 개가 들어와. 그리고 계속 두 개. 어디서 마지막까지 두 개? 여기까지 두개 하고 가는 거지. 이게 빠져나가면 이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빵개 이렇게 갔다고. 근데 가족분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A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T가 A 플러스 A 마이너스로 갈 때, 지금 GT 함수를 그렸다면 A라고 하는 하나의 지점에서의 좌우극한의 합이 2 이하여야 되는데 여기에 함수 값도 2, 좌극한도 2, 우극한도 2니까 좌극한, 우극한 합치면 얼마가 나와버려? 4가 나와버려. 2라는 값을 일정 구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넌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너는 말이야. 이게 2보다 모여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일정 구간 안에서 2인 순간이 두 포인트 이상 나와버리면 좌우극한이 둘다 2가 되는 순간이 나와버린다고. 돼, 안 돼? 안 돼. 그럼 지금 2인 순간은 괜찮았나 생각해보니까 0하고 가다가 1 됐다가 1 하다가 딱한 포인트에서 2 한번 찍고 다시 1로 떨어지는. 1 하고 가다가 2 한번 딱 찍고 다시 1로. 그러니까 그 2라는 함수 값을 가지는 그 좌우극한마저도 좌우극한은 얼마야? 1과 1인 거야. 그렇지. 이해 돼요? 네. 그러니까 얘가 되려면 이게 2일 수도 있는데 더 좁아질 수는 없다. 더 넓어지는 건 괜찮아. 가 조건까지는. 그래서 요 간격을 L이라 한다면 이 L은 2보다는 크거나 같았는데 2보다 좁아져서 두 개가 한 방에 들어오는 순간이 구간으로 생기면 안 돼. 넓어야 돼. 2보다 크거나 같대. 납득? 근데 왠지 답은 2에서 나올 것 같지만 어쨌든 조건은 2보다 크거나 같대. 자, 첫 번째 케이스이거나 두 번째 케이스다. 근데 나 조건을 보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나 조건을 보니까 G값이 뭐가 들어간 F1, F4, 뭐 F에 대한 정보를 이제 주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일단, F1과 F4가 들어갔을 때의 G 값이 둘다 2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남은 두 케이스 중에 누구는 아니야? 아까부터 사실상 좀 버리고 싶었는데, 누가 아니야?
쟨 모조라는 거죠. 쟨 아니야, 어쨌든. 너는 그냥 약간 안 하면 좀 서운하니까. 뭐 아니야. 뭐 이라는 함수값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인 거지. 근데 얘는 딱 이라는 함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두 포인트 이상 구간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이라는 게 일단 나와야 돼까지 조건 순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잡으면 이 간격이 딱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이게 2보다 커버리면 2라는 함수값이 나오는 순간이 없거든. 그러니까 요 간격이 딱 얼마다? 딱 2라는 간격이야. 까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2라는 숫자가 주는 걸 가지고 이제 2스텝으로 넘어가서 그래프를 확정했어. 2스텝. 자, 도함수가 이거야. f'x는 간격이 딱 얼마라고? 여기가 알파면 알파 플러스 2라고. 딱 간격이 2. 이게 최고차항의 계수도 알아, 아마. 그럼 뭐도 알아, 우리는? 이것도 알 수밖에 없어. 계산해놓을까? 계산? 계산 좋아하니까 또. 하면 6분의 안 좋아하는데 2분의 3의 간격이 2니까 2의 몇 제곱? 3제곱. 이게 수능이면 요게 또 상관이지 않겠어? 간격이 중요한 게죠. 이차함수가 x축과 이런 넓이거든. 얼마 나오냐면 2가 나와요. 2가. 계산을 하니까. 오케이. 그럼 f에 대해서 상당히 꽤 많은 걸 지금 줬어. 그러면 1번 계형이고 극대 찍고 극소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1번 계형. 이렇게 내려가고 이때 요게 fx인데 이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얼마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아버려? 요 차이가 2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꽤 많이 요거 2야. 그리고 이 간격 요건 얼마야? 그것도 2야. 극대와 극소의 간격 요것도 2야. 그치? 그러면 이게 2대 1이니까 와 요거 안할 수가 없다. 요 간격은 그럼 얼마겠어? 1이지. 그럼 밑에 있는 극소와 이 만나는 지점 여기도 1대 2이니까 길이가 극대의 접선과 극소의 접선이 만들어내는 요 간격이 3이라는 거야. 됐지? 오케이. 자, F가 저렇게 계형이 만들어졌어. 이제 값을 이용해보자. 값을. 자, 그런데 잘 봐. F1과 F4는 이두 값을 넣었을 때 G가 2가 돼야 돼. 우린 저 F'으로부터 GT 안 그려도 뭘 알고 있냐면 0하고 오다가 T가 알파-2일 때 1이었다가 1하고 오다가 T가 뭘 때? 알파일 때딱한 포인트 얼마? 2 찍고 그 다음에 다시 1로 떨어지니까 G 값이 2가 되는 X 좌표는 하나야, 두 개야, 세 개야, 네 개야, 몇 개야? 오직 하나. 오직 하나. 그러니까 F1과 F4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들의 함수값이 어떻다? 얘들이 같아야 돼. 근데 얼마로 같다? 지금 여기서 내가 잡은 얼마? 얼마로? G의 정의역으로 다시 들어갔어. F값이. 그러니까 우리는 G의 정의역, 여기서 정의역 T가 움직이면서 G의 정의역으로 들어가니까 요 자리가 지금 뭐다? F1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게? F의 4다. 이해돼? F1과 F4는 F함수 입장에서 보자면 1과 4가 들어갔을 때 F값이 어떻다고? 얼마로 갔다고? 알파로 갔다고. 그 알파가 얼마야? 요 X좌표이기도 하고. 그럼 지금 이 함수에서 한번 봐봐. 정의역 1, 4. 이 정의역이 얼마 차이 나지? 2? 아니죠. 4 빼기 1은 얼마죠? 3이죠. 정의역이 얼마 차이 나지? 3 차이 나. 정의역 3 차이 나. 거기서 Y값이 같아, F는. 그럼 F1, F4가 될수 있는, 같은 값이니까, 얘들이 될수 있는 Y값은 후보가 몇 개? 두 개밖에. 그렇지. 요 간격. 우리가 3차 함수 하면서 요 간격이 3이면 그대로 평행이동으로 쭉 끌고 내려오면 3으로 유지돼서 요 똥똥한 바깥쪽은 3보다 길어져. 3, 딱두 포인트밖에 없어. 3이 되는 건. 요것도 했어. 준킬러스 팟인지 어딘지 요 소재를 사용한 적이 있어. 하여튼 요 그동안 기출에 나왔던 또는 3차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디테일을 쪼개 가지고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다 깔아놨어. 그러니까 복습 잘해야 돼. 거기 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3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F1, F4인 그 값이 지금 여기서 내가 알파로 잡았으니까 정말로 요 값이 알파니까 여기가 Y는 알파이든지 만약 여기가 Y는 알파가 된다면 그러면 그게 F1이면서 동시에 F4니까 어디가?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뭐인 거야? 4인 거지. 이렇게 해서 F 함수가 1에서 접하고 4에서 지나가.
근데 그 1에서 접할 때 그때 상수함수 값이 그 1이 그게 알파, 즉 1이라는 거야. 지금 함수가 다 나와버린 거지. 만약 이게 맞으면. 이게 맞으면. 근데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 지금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인데, 두 번째 케이스는 F1, F4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요게 Y는 알파일 수도 있다는 거지. 요게 두 번째 케이스야.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같아져. 그러면 삼각형인 X좌표. 두 번째 케이스는 한 파랑으로 해볼게. 답이 아닐 때 주로 파랑으로 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라는 거야. 이렇게 두 케이스가 있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마지막 조건. G of F0가 1이다. G of F0가 1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F0가 뭔지 모르겠지만 G에 뭘로 들어가는 거야? 다시? 정의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 T에서 T 플러스 2까지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가 T야. 자, 요렇게 가면 이 t가 최소한 어디까지는 와야지만 1이라는 함수값이 생겨? 알파에 빼기 2까지는 들어와야지만 1이라는 함수값이 생겨. t가 여기 안으로는 들어와야 한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떨어진, 아무리 멀리 가도 얼마 이상 멀리 가면 안 되냐면 여기가 얼마냐면 지금 알파 마이너스 2야. 요 간격 2. 그러니까 알파에서 2만큼 더 작은 이 안으로는 들어와야지만 된다. 얘네 t가, 왼쪽 그 t가. 그러니까 그 정의역 t, 그게 F0가 아무리 멀리 가도 요 값이 사실은 뭐냐면 F1이야. F1보다 아무리 작아도. 왜? 왜냐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잘 봐. 첫 번째 케이스. 1이 들어갔을 때 함수값 여기가 F1이야. 그러면 0일 때가 0이 얼마냐면 요게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가 0이야. 그러니까 F1보다 F0로 얼마만큼 떨어져? 요 얼마만큼 떨어졌지 아까? 이만큼 떨어져. F1에서 F0로 이만큼 떨어져. 아니 이게 누가 정의역이야? 저 위에서는. F1에서 F0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2보다 더 멀리 가면 안 되는데 딱 마지노에 붙었어. 첫 번째 케이스라면 여기가 F1이라면 2만큼 앞에 있는 요 알파 마이너스 2 여기가 F0인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어쨌든 딱 함수값이 1이 되는 첫 번째 지점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 괜찮은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두 번째 케이스라면 끝까지 이해해야 돼. 두 번째 케이스라면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밑에 있는 거. 그럼 그때는 어디가 1이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라는 거야. Y값이 같아지는 X좌표가 1과 4가 여기가 1이라면 그러면 여기서 한칸 앞으로 가면 얼마만큼 떨어지는 거야, 이 차이가? 요 값이 F1이면 F0일 때 함수값은 F1과 얼마 차이가 나? 그러면 여기서 1 간격 갈때 요만큼 떨어진다면 여기서 한번더1 가면 이만큼 떨어져. 한번더1 가면 저 밑에 층으로 가. 무슨 말이야 이거? 도함수의 정적분, 즉 이차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가 팍팍 커져가니까 요 간격 1씩 땡겨 갈수록 함수값은 팍팍 더 많이 떨어져 간다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x좌표 1일 때 여기가 0이고 F1에서 F0까지 딱 2만큼 떨어지니까 여기가 F1인데 F0는 2만큼 더 아래 정의역으로 가면 더 왼쪽 그치? 더 밑에 더 왼쪽 이렇게 F0가 2만큼 떨어진 딱 거기 있어서 다행히도 GF0는 즉 T가 F0이면 딱한 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GF0는 1이 될수 있었던 건데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라면 F1과 F0의 차이가 여기가 F1이라면 F0는 요 정도 가 있다는 거지. T가 여기 있어. 그리고 T 플러스 2 안에 교점은 안 들어와. 이해돼요? 아 진짜 절묘하게 엮어놓은 완벽한 문제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겠어. 많은 사람이 검수해서 논리적으로 조건의 순서를 맞춰가면서.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다. 그러면 결정.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그러면 1에서 접하고 4에서 만나는 요 상수함수가 또 여기를 F1이라고 아까 해놨기 때문에 Y는 F1이면서 Y는 F4인 요 알파가 요 X좌표 그대로 지금 F' 가지고 F를 그린 거기 때문에 이게 알파인 거지. 그래서 Y는 1. 이라는 상수함수와 1에서 접하고 4에서 만난다. 해서 FX 결정. 마무리. 3스텝. F, 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2분의 1. 2분의 1인데 어디서? FX와 Y는 1이 관계를 2분의 1을 최고차로 그리고 X-1의 제곱 그리고 X-4 이렇게. 됐죠?
오케이. FX 결정이니까 FO 값 계산. 괜찮아요? 되나요? 자, 2배속으로 한번 체크하면서 읽어보자. 지금 이 문제는 F를 주고 GT를 분석하라 하고 GT에 대해서 뭔가를 물으면 편해. 근데 F를 모르는데 그 F로 만들어낸, 즉 F'으로 만들어낸 GT의 결과값을 먼저 주는 거야. 막 이렇게. 이런 게 어렵다. 결과값을 먼저 주면 그 결과값으로부터 거꾸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아까 이게 준킬러스팟의 20번하고 비슷해. 교점의 개수를 찾아가는 과정이 보통 정방향으로 흘러가는 과정인데 얘를 먼저 줄 테니까 중간을 네가 추론해. 이거거든. 이해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비슷하게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어렵다. 그렇지만 조건 순서에 맞게 시키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분석하면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렇게 빠른 호흡으로 읽으면서 주르륵 흘러가는 걸 보면 그게 익숙해져서 시험장에서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은 3차 함수 잡아주고, 방정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약간 의심스러운데, 도함수, 2차 함수, F의 도함수, 얘의 그래프 어차피 그려야 될것 같긴 한데, T에서 T 플러스 2까지 실근의 개수니까, FX, F 프라임, 모르는 건 아니야. 떠 있거나,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케이스 세 가지,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날 거야. 자, 그런데 T에서 T 플러스 2 사이에 갖는 실근의 개수! 별로 어렵지 않아. 한 놈은 계속 빵이고, 하나는 일정 구간 동안 2였다가 다시 빵이고, 하나는 0 가다가 1 가다가, 야, 이건 간격에 따라 달라지네? 라고 할수 있다란, 여기서 지금 이걸 해석하는 건, 이걸 읽어내는 건 자신감이에요. 저 말이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국어 지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걸 읽고 수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자신감이야. 할수 있어. 오케이? 별거 아니야. 할수 있어. F'프라임 펼쳐놓고 읽으면 할수 있어. 자, 그런데 그 결과값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내가 GT를 안 그렸으면, 그렸으면 A에 대해서 좌우 칸으로 보는 거고, GT를 안 그렸으면 T를 쭉 이동하면서 이 T가 어느 순간을 A라고 한다면 그 바로 직전과 그 바로 직후 이렇게 보는 거지. T가 조금 커졌을 때 직후에서의 그 안에 있는 교점의 개수, 직전에서의 그 안에 있는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한 방에 두 개가 들어오는 구간이 존재하면 안 돼라는 거니까 두 번째 케이스 날아가.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남아있는데 그세 번째도 간격이 2보다 좁아서 한 번에 두 개가 같이 들어오면 안 돼라는 거라 저게 2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날아가고 세 번째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초기 조건을 보니까 첫 번째 날려. 2인 순간이 있어야 돼. 오케이. 근데 2인 순간이 있어야 돼? 저희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 크면 없으니까 2구나라고 확정을 하고. 근데 그 2인 순간은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간격이 2인 F'을 그려주고 왼쪽 끝이 알파, 오른쪽 끝이 알파 플러스 2. 그럼 그 알파인 순간이 얘들이 다시 정역으로 들어갔을 때 G값이 2라고 하니까 왼쪽 끝이 F1이고 동시에 F4인 순간 하나밖에 없어. 알파인 순간. 그러니까 왼쪽 끝저 자리가 F1이면서 동시에 F4다. 오케이? F1이면서 동시에 F4다. 이게 뭔 소리지? F 함수값 같, 내가 결국 F를 구해야 되니까. F에서 1 들어가고 4 들어갔을 때에 함수값이 같다. 야, F함수가 2차 함수 도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랑 간격을 줬으니까 극대에서 극소로 떨어지는 간격이 2인데 그 간격이 2고 그럼 2대 1이니까 여기가 3이고 1과 4가 3차이 나니까 딱 극대의 접선이거나 극소의 접선이 Y는 알파야. 이 말인 거지. 여기에 Y는 알파가 있으면 여기가 1. 여기에 Y는 알파가 있으면 여기가 1. 근데 마지막 조건이 G of F0, F0가 다시 G의 정의역으로 들어갔을 때, 구간, 관찰 구간의 왼쪽 점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하나가 들어와야 돼. 그럼 F0가 F1로부터 아무리 떨어져도 2보다 더 멀리 가면 안 들어온다고. 마지노가 F0가 요런 데 있어야 돼. 여기까지만이야. 이 말이지. 그런데 여기가 1이면 여기가 0고,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2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딱 1일 때 F값, 0일 때 F값, 요만큼, 이만큼 떨어져. 이만큼 가서 여기 딱 F0가 찍힌다. 이해돼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면 여기가 1이고 0일 때의 함수값은 2보다 훨씬 커. 그러니까 요 상황 있잖아. 극대에서 1 떨어져, 1만큼 갈 때는 극소까지만 떨어져. 근데 거기서 또 1만큼 가면 훨씬 많이. 거기서 1만큼 가면 더 많이. 이게 근본적으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출제하는 거야. 요 포인트만으로도 22번에 여러 번 출제가 됐어. 됐지? 점점 다운되는 길이가 커진다. 왜? 2차 함수의 정적분이 점점 커지니까. 납득? 오케이. 그래서 얘야. 이게 1이야 해서 두 함수의 관계성으로 접하고 만나니까 인수 둘, 인수 하나에서 F 결정. 이렇게. 괜찮아요?
네. 자, 이 흐름 속에는 도함수 관찰이네. 결정돼서 그래프 확정이네. 도함수의 정적분이 함수값의 차이인데 그 정적분이 점점 커지잖아. 그게 다야. 3차에 굉장히 기본 개형을 출제했어. 납득? 오케이. 거기에 당연히 뭐 2대1 이런 건 당연히 쓰여.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요게 그대로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두 선분이 평행하고 요 선분 사이의 거리가 3이니까 이 바깥쪽으로는 더 길다. 그래서 차이가 3이 되는 지점은 두 지점밖에 없다. 됐나요? 오케이. 자, 요게 나온 3. 됐어요? 나온 4. 요거. 2024학년도 수능 22번 문제. 요 풀었어요? 풀어왔어요? 숙제로? 네. 괜찮았어요? 눈을 그냥 그대로 뜨고 멈춰 있는 건 무엇을 어필하는 걸까? 자, 한번 해볼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그러니까 맥락, 1스텝, 2스텝, 3스텝, 요거 잡아줄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다. x3제곱으로 시작해. 어쨌든 평가원 22번에서 뭘 원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이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gx는 연속 함수래요. 뭔지 몰라. 오케이? 네, 뭔지 몰라. 근데 뭔가 특이한 함수인가 봐. 연속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t에 대한 함수도 아니고, 그럼 gx는 뭘까? 봤더니, 자, f 사이의 값을 구하시오. 목적은 또 f를 구하는 거야. 너의 목적은 f다. 이런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저식을 보는 순간, 뭐를 하고 싶지? f1을 왼쪽으로 넘기고, x-1을 나누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라는, 기울기와 기울기가 같다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지니까, fx에서 f1을 빼고, 그리고 x-1을 나눈다. 그때, 이 평균 변화율이 f'이라는 순간 변화율과 같다. 근데 그 f의 도함수의 함수값을 만드는 정의역 자리로 gx가 다시 들어와 있는 거야. gx는 또 f의 f'의 정의역으로 작동되고 있어. 뭐 그런 거 이제 익숙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자, 이렇게 할 때, 이때는 분모에 x-1을 했으니까 x가 1이 아닐 때이 식을 사용할 거야. 자, 그 다음, 그래서 f를 몰라요. 근데 f의 개형은 3차. 너는 공부를 했잖아? 뭐 이런 의미니까 3차를 그려놓고 한번 보면 f의 개형 중에 일단 첫 번째 개형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1,f1에서 임의의 x,fx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gx라고 하는 함수값이 들어간 그 자리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다라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한번 요 왼쪽 어딘가를 1,f1로 잡아보고 그죠? 위를 잡든 밑을 잡든 어쨌든 한쪽을 잡아봐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x,fx를 쭉 변화시키는데 만약에 저 위쯤이 x다. 여기가 x야.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요거잖아. 그치? 그럼 얘랑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은 있죠. 평균값 정리로 분명히 있는데, 그 안에 있는 F가, 3차 함수가 미분 가능하니까. 지금 이 플러스 기울기는, 이건 감으로 찍을 수밖에 없지. X를 그냥 찍었으니까. 그러면 이때의 미분 계수랑 저 평균 변화율이 같으니까, 문제가 원하는 GX가 요 X일 때의 G 함수 값은 X좌표. 요게 gx가 되는 거야. 그래서 f를 보면서 f에 다시 정의역으로 작동되고 있는 게 gx니까 받아들이면서 한번 흐름을 보자고요. gx가 연속 함수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요게 gx야. 이게 오른쪽 기준으로 한번 볼게. 그럼 x가 점점 작아지면 그럼 평균 변화율이 점점 x가 이렇게 왼쪽으로 다가오면 x가 작아지면 평균 변화율이 작아져. 그러면 이 3차 함수 같은 경우 순간 변화율의 최소값이 점대칭 점에 있으니까 안쪽으로 땡겨 들어오겠지. 요 놈하고 좀 평행해 보이는 건, 그 살짝만 땡겨 들어오면, 어쨌든 플러스 값이니까 극소보단 오른쪽 증가 상태에 있을 거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x가 저 위에서 작아져 오면, gx 값이 여기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제 땡겨온 거야. 요게 gx야. 오케이? 그러니까 x가 막 1,f1을 고정해 놓고, 지금 나는 저 왼쪽으로 일단 놔둬봤어. 1,f1을 고정해 놓고, x가 쭉 위에서, 이게 x,fx가 위에서 내려온다. 그 말은 x가 점점 작아지면 gx가 같이 작아진다. 근데 영원히 작아지냐? 그게 아니라, 저 x,fx가 딱 어디에 오면? 접선인 순간에. 극수의 바로 오른쪽 점 정도? 그 순간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사실은 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기 때문에
그점 자체가 GX가 된다. 근데 이 접선, 1,F1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보다도 왼쪽으로 땡겨오면 다시 직선이 완만해졌다가 다시 급해진다. 다시 급한 놈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려면 점이 다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GX 함수 값이 작아지다가 1,F1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까지를, 접점의 X좌표까지를 GX 함수 값으로 하고 다시 턴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 GX 함수가 연속이네, 이것만 보면. 근데 지금 GX는 어떤 정의역이냐면 이 파랑과 같은 미분계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X좌표들이 땡 하고 돌아간 거라고. 땡, 턴 하고 돌아간 거란 말이지. 그 어디서 돌아가서 그러면 이게 연속이니까 딱 이게 아름다운 상황이란 말이야. GX의 최소는 2분의 5다. 여기서 접점 2분의 5구만. 1을 왼쪽에 잡길 잘했어. 오른쪽에 2분의 5가 딱 접점이야. 1,F1에서 그은 접선에 접점 2분의 5야. 까지 해서 다 풀고 거의 다 풀었어 또. 맞춘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고 이거네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직선과의 접하는 관계성을 이용해서 2분의 5에서 접하고 1에서 지나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조건을 잘 받아가지고 풀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서 잠시. 그 GX가 될수 있는 값이 이거밖에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3차는 뭐가 있어? 대칭성이 있어. 이 놈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접점이 여기도 있지만 어디도 있다? 여기도 있다는 거지. 얘와 같이 여기도 있지만 어디도 있다? 여기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이 2분의 5가 되는 요 지점의 반대편을 기준으로 x가 쭉 작아질 때 gx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가장 센 자리에서 턴하고 어차피 gx가 들어갔을 때 미분계수가 같아지면 되는 거거든. 미분계수가 같아지면. 그러니까 gx가 양쪽에서 점대칭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시키는 GX는 지금 이 상황에서 1,F1을 내가 왼쪽 어딘가에 잡았다면 이 왼쪽이 뭘 기준으로 왼쪽이어야 되느냐. 그게 이 문제가 킬러로 잡힌 이유인 거야. 이게 변곡점 기준으로 왼쪽이어야 되는 거야. 변곡점 기준으로. 이제 거기까지는 판단 안 하고도 막 풀죠. 그냥. 그 정도는 풀릴 텐데. 어쨌든 둘중 하나라는 거지. 이 식을 만족시키는 GX는 1,F1에서 그은 접선. 늘 접선의 기울기를 최소로 하는 순간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기 때문에 좌우대칭으로 움직여서 GX는 이것 또는 이거다. 이렇게 조건을 준 거야. 이것 또는 이거다. 이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GX가 이 연속이란 조건을 왜 줬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함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2분의 5를 찍고 올라가는 이런 함수일 수도 있고 또 뭔가 올라갔다가 뭔가를 찍고 내려가는 함수일 수도 있대. 그러면 그두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중 구간별로 네가 결정해. 그러면 뭐 끊어져도 불연속이어도 구간별로 어떨 땐 얘를 선택, 어떨 땐 얘를 선택. X 구간에 따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이두 함수는 절대 안 만나는 거야. 이게 딱 점대칭 점을 기준으로 좌우대칭 위치이기 때문에 GX가 F'의 어떤 값을 만드는 GX가 X좌표가 작아졌다 커지면 반대의 위치에서 딱 커졌다 작아져야 되니까 둘은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언제 이 얘기를 했지? 절대 만날 수 없는 함수 두 개가 연속이 되려면 둘이 붙는 순간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 같으면 이게 딱 만나서 턴을 해서 건너가려면 G를 한쪽을 타고 가려면 그러면 이게 점대칭 점에 와서 만나야 되는 거야, 둘이.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합해서 이 문제 어디 만들어서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디지? 이렇게 해서 턴해서 가려면 둘이 딱 같아지는 지점에서만 만날 수 있다. 이거를 통합해서 이런 상황을 연속성. 이 정도도 사실은 우리가 이 감지를 했든 말았든 또는으로 두 함수를 준 거고 굉장히 어렵게 준 거거든요. 이 비슷한 얘기 뭐 했지? 하여튼 근처에 한것 같아요. 어디지? 천우신조? 천우신조. 천우신조에서 한것 같아. 천우신조에 1회. 그렇지, 1회. 몇 번? 맞춰봐. 13번. 맞아. fx 함수 루트 나왔던 거. f가 뭐 플러스 루트 얼마, 뭐 마이너스 루트 얼마. 루트 값이 0이 돼야 둘이 만나는 순간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얘가 지금 떨어져 있는 두 함수를 또는으로 받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둘중 하나를 선택해. 지금 여기까지 읽었잖아, 우리가. 여기까지를 보고 G를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야, 안 맞나. 타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막 하면 이 타고 갈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굉장히 좋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그게 그
13번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못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그럼 어떤 걸 선택할까? 물어봐. 2분의 5가 최소인 걸 선택해. 오케이. 오른쪽.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선택해. 이렇게 된 거지. 됐나요? 그러면 최소한 이 상황이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1보다 오른쪽이 2분의 5가 있으니까 2분의 5에서 1에서 그은 접선에 접점에 x좌표가 2분의 5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그려놓은 상황이 맞다라는 거거든. 어디까지 맞는 거냐면 이건 이제 이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요 점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도 맞아. 왜냐면 아니야. 여기서 접점을 그리는 거지. 여기서 요 정도 극대 왼쪽 우리가 이제 3차 함수에서 그럼 1,f(1이) 어디 있을 수 있어? 물론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서 답을 막 풀겠지. 막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게 3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점이라는 게 극대 극소 그리고 점대칭점 요 정도잖아. 그 1,f(1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를 1을 가져간다. 여기를. 그러면 여기가 1이면 그럼 접선이 어디서? 여기서 이제 x가 저 위에 있어. 그러면 점점점 작아져. 그럼 어쨌든 양이니까 얘들이 어디 있겠어? 양이니까 얘랑 같아지는 거 이리 올 거라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x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될때 직전까지 음인 순간도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gx가 그대로 접점이 타고 극소 왼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지. 접선의 기울기가 음인 게 나오면. 근데 이제 요 지점을 넘어서면 gx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 지점까지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완만해졌다가 다시 그 다음엔 급해진다. 그러니까 1,f1에서 그은 접선을 기준으로 평균 변화율이 작아졌다가 커진다는 거야, 다시.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다시 얘를 최소로 하고 다시 어때? 커진다고. 그러니까 GX는 여기서부터 다시 뒤로 백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는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턴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 그러면 극대 바로 옆으로 1,f1이 넘어와도 괜찮네. 자, 그러면 극대와 점대칭점 사이로 여기에 1,f1이 가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 근데 오히려 괜찮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요 모든 걸 분석하게끔 하진 않지만 아까 그 우리 문제도 그 마이너스 4,f 마이너스 4에서 k를 오른쪽 위로 잡았잖아요. 근데 그 마이너스 4,f 마이너스 4를 점대칭점이 y축에 있으니까 요 그래프 어떻게 생겼었지? 이렇게 점대칭점을 지나가고 극대 넘어오기 전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서 그려봐. 그러면 그 위에서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영역이 두 번이 나오려면 아까 그 상황밖에 안 돼라는 걸 분석해 보세요, 한번. 시간 될 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물론 여기서 이제 쭉쭉 풀어나가면 되는데 이게 22번이었으니까 여기서 한 번만 더 분석을 해보면 바닥까지 파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 괜찮다 이거지. 근데 1,f1이 1이 넘어와도 괜찮아요. 점대칭점보다 위로 볼록한 영역까지는 괜찮아. 그럼 봐. 여기가 지금 1,f1이야. 그럼 평균 변화율이 점점 작아지지. 그러면 벌써 음으로 넘어왔어. 그것도 괜찮아.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를 가진 GX, 얘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 이게 음으로 넘어와? 그럼 이렇게 넘어오는 거지. 그 어디까지 오는 거냐면 지금 요 점에서 접선을 작도하면 이게 위로 볼록이니까 이 점대칭점 아래쪽으로 아래로 볼록하는 여기에 접점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5면 되는 거야. 여기가. 여기를 봐. 위로 볼록이야. 이렇게. 그리고 아주 사실상 근본적으로 변곡점 완전 배제하고 출제된 문제가 거의 없어. 고난도 문항은. 3차 함수는. 여기서 최소값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1,f1이 여기여도 괜찮아라고 한 거야. 여기가 1,f1이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여기서 평균 변화율. 얘랑 같아질 테니까 요게 gx. 평균 변화율. 음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얘랑 같아지는 건 여기. gx 여기까지 넘어와. 괜찮잖아? 쭉 왼쪽으로 오는 거지, gx가.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서 접선을 어디로 작도하게 되냐면 여긴 위로 볼록 다음에 여기 있는 아래로 볼록 이쪽으로 접선을 작도하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점이 뭐가 되는? 여기까지 오면 평균 변화율이 최소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다시 이 점을 지나가면 평균 변화율이 다시 커지. 그렇지. 커지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GX가 여기까지 와서 평균 변화율이 커지면 더큰 접선의 기울기를 가져야 되니까 뒤로 백 다시 가야 된다고. 이해돼요? 극대를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점대칭점을 넘어가잖아? 그럼 안 돼. 해야지. 분석할 건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넘어, 만약에 여기가 1,f1이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X가 저 위에 있어. 크지? 평균 변화율 점점 작아져. 그럼 얘랑 여기 이제 상수함수가 되는 순간에 G는 여기까지 왔겠지? 근데 음이 돼. 그치? 그럼 요 지점에서 자기 자신에서의 접선
근데 1인 순간은 그 구멍을 뚫었다고 쳐봐, GX함수를. 근데 GX는 연속이라고 하니까 그 지점도 결국 채워야지, GX함수를. 지나가. 근데 이 점을 지나가면, 보통은 1,F1을 지나가면, 이 접하는 순간을 지나가면 줄기가 다시 커져야 되잖아. 그래서 턴해서 돌아갈 거란 말이야. 근데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더 작아져. 왜냐면 요 점대칭점 근처가 접선의 길이가 제일 작거든. 그러면 그 근처의 평균 변화율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여기서 어디까지 작도할 수 있냐면 접선을 여기는 이제 위로 블록한 보면 여기까지 작도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다시 커지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뭐라는 거냐면 GX가 지금 여기까지 다운됐다 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2분의 5네. 오,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됐어? 1 왼쪽에 2분의 5가 나오는 거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접선이 1,F1에서의 접선이 점대칭점을 넘어서서 나올 수 있는 영역의 1,F1을 잡으면 문제가 원하는 상황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변곡점이라는 점대칭점 기준 왼쪽에 1,F1이 잡혀야 돼라는 게 본질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지. 그래서 킬러로 지목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제시킨 문제가 사실상 별로 없어. 그것만 우리는 분석을 해놓고 이해되나요? 알았어요? 뭔 말인지? 네. 거기까지 하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푼 거야. 그래서 마무리를 해볼까? 나온 김에? 그만할까요? 뒤에 계산은 괜찮아요? 이건 꽤 오래된 기출인데. 네, 한 번도 바닥까지 분석해 본 적이 없는 듯한 눈빛을 지금 봤어. 그러니까 끝까지 잠깐 가보자. 그러니까 기출을 과연 내가 모두 분석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다룬 기출은 그 관한 뭘 뽑아서 다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도 할수 있을 만큼 설명은 했는데, 그러지 않은 기출들을 기출 이렇게 분석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기출을 풀 때는 시험장에서 푸는 게 아니야. 기출이 줄수 있는 모든 걸다 받아야지. 이 기출은요, 맞추고 못 틀리고에 전혀 의미가 없어. 얘가 품고 있는 그 안의 본질이 뭔지 끌어내서 완전히 이해하는 거. 왜냐면 그 안의 일부분 또는 이것과 다른 문제의 통합, 그걸로 또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는으로 연결했을 때 절대 만날 수 없음. 그게 우리 천우신조 13번을 만들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지금 이런 문제들을 기출을 분석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익숙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까지 완전히 분석이 안돼 있단 뜻이야. 그러니까 기출에 출제된 그 준킬러 이상의 문제들은 어마어마한 문제들이에요. 그런 잔소리를 잠시 해주고, 기출 문제 풀때 가볍게 풀지 말라고. 그거는 결국 올해 수능엔 도움이 안 된다고. 기출을 막 돌리면 풀 필요가 없지. 그와 똑같은 기출은 안 나올 테니까. 근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똑같이 나올 테니까 바닥까지 파야지. 그렇게 푸세요, 기출은. 자, 그래서 어쩌라고?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왜이 상황이 맞다라는 거지. 이게 2분의 5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fx가 이원 스텝의 결론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어디서 접선을 그릴 수 있냐?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접선을 그릴 수 있냐? 1보다 오른쪽에 2분의 5가 나오면 되니까 접선이 작도가 돼서 거기서 최소가 나오게 하려면 점대칭점의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접선을 작도하는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원 스텝을 이렇게 해서 원 스텝의 결론이 fx하고 빼기, 요 직선, 직선의 방정식 몰라. AX 플러스 B. 요거 느낌 안 좋은데, 아까 요거 직선 방정식 나왔을 때. 자, 다시 가볼까? 용감하게. 자, 최고 차이 계수는 1이에요.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이거야. 그럼 F에 대해서 조건이 몇개 필요해? 두개 필요해. 그렇지. A, B 두개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조건이 너무 없는 하필 이 문제를. 어딨더라? 요건가? 아, 이거 우리 문제였고. 이거, 요 문제지. 자, F0는 마이너스 3이다. 저건 그냥 주네. 자, 하나는 그냥 줄게. 자, 나머지 하나는 네가 생각을 해봐. 이런 거네. 그럼 F0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F0 쭉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 그럼 B 값이 나오겠네. F0 넣으면 여기가 사라지니까. 아까 그 상황이네. 딱, 그지? F0 넣으면 B죠. 여기 4가 있는데. 네, F0 넣으면 4죠. 이 상황이 여기 있네요. 오케이. 좋은 경험이었어. 그런데 이건 받았어요. B는 구해서. 그럼 이제 나는 뭘 구해야 돼? A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투 스텝. 이것도 중요해. 한번 보자. 투 스텝. F의 G1은 6이다. 지금 나는 뭘 원해?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 뭘 원해? 그렇지. 뭐를 원한다고? A를 원해. 맞죠. 그렇죠. A를 원해. 맞죠. 아주 정확하게. A. 딱. 맞아. A야. 그러니까 F에 대한 조건 하나를 추가로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여기서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게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F에 뭐 넣으면 6이 나오는데? G1이 뭔데? 라는 거야. 오케이. 뭘 넣으면 6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얘가 누군지만 알면 돼. 그치? 그러면 G는 어디에 있는 식, 어디에 들어있냐면 저 최초 저 식.
저식. 저식의 x자리에 1을 넣고 싶은데 저식은 x가 1일 때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1의 극한을 구하자. 오케이? 1의 극한을. 그런데 gx 함수는 뭐 해야 되니까? 연속이어야 되니까 1의 극한이 g의 1이라는 함수 값일 거 아니야. 이해 돼요? 요식, 요식. 요거, 요거. 요거 쓸 거라고. 자, 여기에 좌우변에 limit x가 1로 갈 때. 극한 값을 쓰자고요. 그러면 x-1 분의 f의 x-f1. 왜 노랑으로 했지? limit x가 1로 갈때 f 프라임의 gx. 자, 요 식이야. 근데 지금 왼쪽은 뭐냐면 얘가 뭐라고? 요건 f 프라임 1이야. 와, 역시 또 미분계수의 정의. 이게 2, 3학년도 수능 22번이거든. 이게 2, 2학년도 수능 20번에 합성함수 미분을 출제했잖아라고 오해를 받았던. 아니, 우리가 주는 항등식에서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끌어내라는 거야. 라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미분계수, 여기서 한번더 똑같이 그 다음에 22번 자리 이렇게 표현이 나온 거야. 미분계수 정의를 끌어내. 그랬더니 f' 1이 얜 지금 x가 1을 향해 가는 극한. 그러면 g는 어디로 갈 거냐면 g, 그렇지, 1로 가는 거지. 왜냐면 gx 함수는 연속이라 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g1이 들어가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f'의 g1이라는 거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f'1이 f'의 g1이다. 오, 그러면 니가 1이야, 이 말이지. 반갑네, 나왔네. G1은 1. 맞아? 아니야, 그렇지. G1의 최소값이 뭐였지? 2분의 5였어. 그럼 모순이잖아. 아, 그런데 이게 또 3차 함수야. 또뭘 묻겠어? 대칭성. 그렇지. F는 미분계수가, 1에서의 미분계수가 꼭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야. 어디서의 미분계수? 점대칭점의 반대편에서의 미분계수.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점대칭점의 반대편이면 F의 점대칭점이 어디 있었냐? 여기서 만나고 접하는. 아, 또 이거 접한다, 만나고 접한다. 2분의 5. 2분의 5. 그러면 요 사이의 간격에서 여기에 점대칭점. 이게 궁금해. 그러면 1대 1대 1 끊어가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얼마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1이? 2?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여기까지 2. 마이너스, 플러스 1과 2분의 5니까 빼면 2분의 3? 오케이. 1대 1대 1에서 1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 2. 점대칭점의 x좌표가 2. 그러면 1일 때 미분계수랑 같은 건 누굴까요? f'의 3. 그렇지. 그러니까 g1은 1이 아니라 뭐다? 3이다. 그렇지. 와, 마지막에 대칭성. g1은 뭐? 3. f3은 u. 3을 넣어서 a값 구해라. 됐나요? 됐지? 통과. 작수 22번. 자, 볼까요? 네. 자, 최고창에 지금 힘내야 돼.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자, 봐. 왜냐면 여기서 평가원이 승리의 깃발을 꽂았어. 야, 우리가 해냈다. 어? 정말 교과과정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너무 중요한 3차 함수의 본질 중에도 본질. 왜 배워? 그러면 홀스트 함수의 대표 주자야. 홀스트 함수의 특징이 뭔데? 흐르는 함수야. 흐르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뭐야? 그동안 많이 냈지. 극점의 개수가 짝수계야. 상수 함수와 만나는 점이, 찍고 지나가는 점이 몇 개? 홀수계. 그렇지. 올려놔. 그대로 흐르거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려놓든지 이래야 된단 말이지. 그게 홀수차 함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성질들. 그래서 fx에서 k를 빼고 절대값 붙였을 때 미분 불능의 개수는 일반적으로는 홀수계. 3차 함수이며. 그런데 딱그 삼중근이 있는 그 자리 하나만 미분 불능점이 0이라는 짝수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 본질을 잘 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다. 이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그날. 내가 풀었던 짓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그날 했던 짓을. 난늘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런 짓을 관찰을 해야 되니까. fx가 x세제곱으로 시작해. 3차 함수네. 자, 그런데 fx에 대하여 f의 k-1과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K. 얘가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일단 충격. 첫 번째. F. 충격. 일단 충격. 왜냐? 왜냐하면,
3차 함수가 몇번 개형이지? 모르겠네. 일단 1번 개형이라고 해보자. 그럼 중요한 건 부호기 때문에 X축이 어딨냐가 중요해. 아래쪽, 위쪽을 나누는 이게 사인이야. 그지? 그러니까 X축이 어디 있겠냐. 어디 중간부터 넣는 거 봤어? 할 때. 그러면 판단하기 어려워. 점진적으로. 밑에서부터 넣어볼까? X축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여기 있으면. 그러면 K-1, K 플러스 1이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얘를 잠시 T라고 했어. 요게 T 플러스 2야. 그리고 K가 정수면 T도 정수면 돼. 자, 그래서 흘 이분들은 T, T 플러스 2를 쓰니까 그걸 쓰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거야. 너무 익숙하잖아. 저걸 T, T 플러스 2로만 해줬어도 조금 난이도가 쉽게 느껴졌을 거야. 근데 이게 딱 K-1, K 플러스 1이라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 불편함을 내가 제거하고 T에서 T 플러스 2까지 쭉 T 여기가 정의 여기야. 그런데 이 T가 정수라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T에서 T 플러스 2가 쭉 가다 보면 반드시 어떤 이 순간을 넘어가는 T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T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아, 이게 홀수 차 함수인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안 나오게 하지? 그 생각을 시작하는 거야. 나한테 딱 주어지는 건 홀수 차 함수잖아. 아, 이 X축을 올린다 하더라도, 짝수 차 함수면, 뭐, 이렇게 된 함수면, 얘 피할 수 있지. 위로 올려버리면 되는데, 이게 지금 홀함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지점이야. 이게 지금.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게. 여기서 홀함수인데 이런 걸 냈어? 그래서 이게 쭉 가면 절대 이 조건은 모순이 돼. 절대적으로 이걸 만족시킬 수가 없어. 항상 0보다 작은 t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래요. 앞에 수능 22번 문제처럼 t에서 t 플러스 2 안에 들어있는 절편의 개수를 세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위로 떠있으면 절편이 없는 거지. 접하면 두 개가 갑자기 나오는 거야. 이거 똑같은 관점이야. T에서 T 플러스 1을 관찰했더니, 아니, 피할 수가 없어. 무조건 부호 반대인 순간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나오지 말라는 거야. 단, 정수 조건을 줄게, 이거지. 아, 그럼 얘가 이렇게 팔딱팔딱 뛰면서 간다는 거야. 우유 해서 가는 게 아니야. 촐랑촐랑 뛰어서 간다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뛰냐? 아니야, 딱이 간격이거든. 이렇게 뛴다고, 이렇게. 이거 못 해보나? 어? 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처음으로 이 지점에 여기가 어떤 정수 자리고, 이 지점이 딱 정수 자리가 걸리고, 이 t고 t 플러스 2인 순간, 처음으로 이제 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순간이 딱 0이면, 그러면, 어? 음인 걸 피했어. 하나가 음인데, 하나가 0이니까 피했어. 근데 이게 촐랑촐랑 한꺼번에 이렇게 뛰어가면, x축이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얼마씩 뛰어가? 1씩. 정수는 차이가 1이잖아. 그래서 요렇게 뛰어. 그럼 또 나오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더요. 그렇지. 이렇게. 여기서 또 0. 오케이? 조건 나왔어. 조건이 얼마 없잖아. 그러니까 결론도 얼마 없는 거야. 끝. 연속하는 두 지점에서 뭐? 그렇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한 번만 더.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 오케이. 이렇다고 쳐봐. 그러면 이 차이야. 여기. 0. 됐지? 0. 연속하는 두 정수에서 0이 나오면 된다고. 0. 됐잖아? 0. 빠져나가. 0. 됐지? 양. 되는 거잖아. 조건은 연속하는 두 지점에서 0이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X축을 이렇게 올려볼게. 점진적으로. 거기서 다 보지 않아도 돼. 여기서, 어이, 안 되네? 그럼 올려볼까? 이렇게. 뭐, 하나 가지고는 안 돼. 1씩 뛰어가니까 여긴 괜찮은데, 그 다음이 안 돼. 그러면 일단 절편이 더 있어야 돼. 이러고 올라온다고 쳐봐. 그럼 지금 여기서 얘가 t 플러스 2면, t가 딱 여기 왔을 때, t가 여기 왔을 때, 손가락으로 안 되는, t, t 플러스 2, 0. 그 다음, 야, 다행히 0.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0이 나오는 자리에서 한번더 0. 그 다음 0.
아, 이거 완벽하게 되는데? 이해돼? 자, 오케이. 1번 케이스. 이해돼요? 됐지? 자,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점진적으로 X축으로 올리는데, 이제 어디까지 올리냐 했을 때, 어디까지 올리는 게 좋겠어? 여기선 지금, 여기서 이제 눈치채야 돼. 어디에 X축이 있냐야. 누가 X축이냐, 이거야.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올릴 거야? 아, 탁! 이렇게? 어디까지 올려보겠어? 점 대칭 점에 밑에까지. 그렇지. 왜냐면 또한 번의 절편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또한 번의 절편의 간격이 얘보다 더 길면, 이러면 도루묵이야. 왜냐면 봐. X축이 이제 요만큼만 한번 가볼게. 이만큼. 요렇게. 여기에 두 번째 X축이 이렇게 걸렸어. 점 대칭 점보다 밑으로 걸었어. 그러면 여기가 T 플러스 2인 순간이 딱 오겠지. 그래야 돼. 그래야지만 얘를 막을 수 있어. T 플러스 2. 그러면 요 간격을 내가 1이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t가 있는 거지. 0. t가 한칸 옮겨. 얘도 한 칸. 요렇게. 여기가 t 플러스 3이어야 돼. 아, 그러니까 여기다 1 더한 값이어야 돼. 0. 됐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왔을 때 음의 영역이 들어있지만 이 간격이 1보다 작으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0. 그 다음 다시 0. 오케이? 그 다음엔 얘를 지나가서 양이 된다고. 그러니까 연속하는 두 정수에서 함수값이 0이야. 절편 찍었으면 그 다음이 지금처럼 더 좁게 절편을 찍고 지나가면 괜찮은 거야. 이건 지금 뭘 하고 있어? 관찰을 할 뿐이야. 나는 왜 확신을 가지고 이 관찰을, 이걸 왜 틀리지라는 관찰을 하고 있냐면, 호람수니까 음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피해가야 돼. 이게 강력한 거야. 여기서 사용한 개념은 3차 함수는 호람수야. 이거밖에 없어. 흐르는 함수야. 이거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 점진적 변화를 여기는 어디다 줄 거냐 했을 때 X축이지. 음량, 함수값을 양음으로 바꾸는 게 누구다? X축의 위치다. 그러니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오케이? 됐나요? 그럼 이거 괜찮은 거네. 자, 2번 케이스. 케이스 한 두세 개 주겠지. 살리겠지. 그리고 거르고 거르게 해주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점 대칭 점을 지나가게 해보는 거야. X축. 인생을 걸고 푸는데 요 정도는 직선 작도 해봐야지.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답이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러면 새 점이 확정이 된단 말이지. 왜냐면 뒤에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 지금. 저 조건이 들어올 때저 마이너스인 어쩌고 하는 뭐가 이렇게 잡아줄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딱 확정이 되면 조건하고 모순이 날 확률이 높아. 물론 100% 그렇진 않지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둘을 잡았을 때 나머지 하나를 미지수라고 하고 풀면 얘가 만약에 대칭성을 갖추고 있다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얘로 나오겠지. 얘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케이스긴 해. 세 번째. 일단 살려볼게.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가 왼쪽이 좁아. 이렇게 가는 건 어떤가라는.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요렇게가 딱 연속하는 두 X 좌표거나, 그 다음 케이스는 이렇게가 연속하는 두 X 좌표거나, 그 다음은 셋다 나란히 연속하는 X 좌표이거나, 그 다음은 여기 넓은 거, 이쪽이 연속하는 X 좌표면. 그럼 봐. 여기가 T 플러스 2고 여기가 T. 요게 1이야. 그러면 요만큼. 왔을 때, 아니, 이전에 했을 땐 괜찮아. 음이야. 근데 여기 딱 들어와서 딱 물리면서 얘는 지나가야 되는 거야. 얘가 정수와 정수 사이를 찍고 지나가면 상관없어. 0이야? 됐지? 자, 그리고 얘가 여기 들어왔을 때 0이 돼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0, 0 하고 나면 그 다음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연속하는 두 자리에서, 여기서 처음 X축을 그렸을 때 연속하는 두 X좌표에서 0이 나와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왜냐면 이거 한 점만 만났을 때는 한 점이 더 필요해. 오케이. 요거 돼. 근데 조금만 올렸을 때, 아, 요게 더 좁으니까 지나가. 괜찮아. 점 대칭 점이면 셋다 정수야 돼. 연속하는 정수. 그 위로 올리니까 요게 더 좁고 여기가 정수면 괜찮아. 이제 그 위로는 대칭이니까 안 되겠지? 지금 케이스가 몇개 남았냐면 1, 2, 3, 4. 4개가 있는 거야. 자,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은 4개의 케이스를 말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거의 다야. 자, 어때? 어때? 이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문제예요.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뭘까? 이게 아니라, 잠깐 멈추고, 무슨 말이지? 모르겠으면, 알면 풀면 되는데, 모르겠어. 그럼 뭘 생각해야 돼? 개념 에센스에서 필기한 내용을 생각해. 실마리를 거기서 찾아.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에서 찾으면 돼. 근데 빈틈없이 완전하게, 단 하나도 빠짐없이 채워준 게 그게 개념 에센스야. 되게 바닥 같은, 아, 저걸 왜 선생님 설명하시지? 할 정도부터 시작해서,
아, 저기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정도까지 모두가 그 안에 다 있어. 그걸 계속 시즌 2, 3에 반복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했던, 누적 복습했던 그 개념을 머릿속에 띄워. 그때 책을 펼쳐서 보고, 만약에 잠시 딱 시험 잠시 타임. 자, 5분간 오픈북으로 책 뒤져. 5분 동안 시간을 줘. 그럼 5분 동안 책을 뒤졌을 때, 아, 이럴 수 있을 거라고. 5분 동안 책을 뒤졌는데,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5분 동안 책을 볼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그 순간에, 이런 순간에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띄워야 되는 거야. 거기에 3차함수에서 귀에 딱지가 않게 했던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 근데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수강생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험 시간에 선생님이 말이 들렸다 하는 말이 있어. 그건 순간 내가 그 순간에 걔랑 뭐가 통해가지고 수열이 함수야!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건 아니었을 거라고. 이게 걔가 그 순간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풀어야 되지? 고민을 했을 거야. 거기서 걔는 찾아낸 거지. 근데 그게 그걸 기억하는 순간 소리랑 그 이 장면이랑 요런 게 같이 딱 떠오르면서 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건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실마리를 어디서 찾으려고? 개념 속에서 찾으려고. 오케이? 정말 개념 에센스를 안 들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교과서 개념 없지 근데. 개념이라고 공부한 게 없죠. 그 전체 바운더리를 뒤지면 되는 거야. 반드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케이스 있잖아. 투스텝 가볼게. 자, 봐. 얘는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그냥 놓고 보면 여기서 봐. F 프라임의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F 프라임의 4분의 1은 0보다 작아야 돼. 여기서 지금 이 조건을 봐.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음이고 그리고 이러한 초기 값을 만족시켜야 돼. 그지? 근데 미분계수가 음이라는 게 하나가 더 붙어 있어. 그게 되게 조건을 고민했을 거야, 막. 이거 어떻게 줘야 되나. 근데 이 순간에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0보다 작고, F 프라임 4분의 1이 0보다 작고,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이렇게 두 번을 끊어줄 수 없어. 그래서 얘를 한 방에 줬잖아. 여기서 일단 부호를 체크하면 뭐야? 마이너스야. 그런데 4분의 1에서도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건 항상 기억해야 되는 3차 함수의 극대와 극소 사이에 마이너스 4분의 1과 플러스 4분의 1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봐. 여기면 요 사이에 마이너스 4분의 1과 플러스 4분의 1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 근처에 있는 정수를 생각해 보면 요 근방에 있는 정수를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과 0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요 양쪽에서 마이너스 4분의 1과 플러스 4분의 1이 같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연속하는 두 정수여야 되거든. 요두 자리는. 그러면, 그럼 요게 0이고 이게 1이야? 말도 안 돼.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은 요쪽에 있으니까 증가 상태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게 저두 번째 조건에서 1번이 걸러지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다시 1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과 플러스 4분의 1, F 프라임의 마이너스 4분의 1, 이건 그려볼게. 자, 첫 번째 케이스를 다시. 이렇게 놨을 때, 지금 이렇게 놓은 거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연속하는 두 정수가 되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 상황밖에 안될것 같아. 그런데 왜냐면 요 간격이 무조건 1이어야 되거든. 이해돼요? 근데 마이너스 4분의 1을 찍었으니까 그 다음에 0이어야지 여기가 1일 순 없는 거잖아. 벌써 간격이 1보다 커지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4분의 1 오른쪽에 있을 거고 여기서 미분계수가 플러스가 될 거라고. 그래서 1번이 아니야. 이렇게 거른다고. 이해되죠? 자, 2번 상황 볼게요. 2번. 그러면 2번은 조금만 올라간 거야. 이렇게 가서 점대칭점이 위에 있고 밑에 조금만 간요 상황. 그럼 이러면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이 여기. 요게 미분계수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가 뭐면 돼? 0이면 돼. 여기가 1일 순 없는 거야. 오른쪽 무조건 0이어야 돼. 이 간격이 1이니까. 이해돼? 요게 1 되면 안 돼. 그러면 요 간격이 4분의 5가 되니까 끝나버려. 그럼 여기가 0이면 이 오른쪽에 여기에 여전히 여기에 마이너스 0보다 큰 영역의 감소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1이 될수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럼 여기가 0이면 얘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럼 나머지 하나의 절편은 좁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파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살아. 그럼 여기서 뭘 이용해? 값을 이용해. 자, fx 함수가 여기서 식 만들어 볼게. x는 0에서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고 최고차의 계수는 1이야.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x 마이너스 알파야. 이렇게. 자, 여기서 F 프라임 X를 찾아.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할 수 있다. 별거 아니야. 실전에서는 x, x 플러스 1. 자, 그러면 2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알파. 요것만 조금 뭉칠까? 얘가 좀 피곤해 보여. 알파가 좀 피곤하니까. 그래서 x에 x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놓고 f 프라임에 뭘 넣어? 마이너스 4분의 1. 맞죠?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야 돼.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 이제 인생을 결정하는 순간이니까 잘 봐야 돼. 얼마야? 잘 봐봐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하면 2분의 1. 맞아요? 오케이? 틀리면 이제 맞다 그랬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3. 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알파 계산.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뭐가 나와? 알파를 계산하면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면 돼? 그래서 버려. 그러면 3번. 만약 이게 딱 이렇게 두 개를 해보면 점 대친 점을 지나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나와야 되고 여기가 플러스 4분의 1 나와야 되니까 가운데가 0이고 왼쪽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면 여기서 확정되잖아. 그럼 조건 하나가 의미가 없어지잖아.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요거 써야 되는데 그걸로 나머지 하나의 절편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닐 확률이 높아. 혹시 모르니까 킵해두고 마지막에 하는 게 좋아. 이런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남았는데 함수가 결정돼 버려. 그럼 이거는 모순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봐야 되는 것밖에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야. 요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하는 게 좋아.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f(x) 함수가 결정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케이스 4번. 하여튼 위에서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여기서 걸렸을 텐데. 운명이야. 됐나요? 그 순간의 필. 실제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도 나 밑에서부터 했어.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야. 나 밑에서부터 했어. 근데 밑에서부터 했는데 아니네. 아니네. 요거랑 이거랑 이거 중에 얘두개 해봐야지. 그래서 요거부터 했어. 에이씨 아니네. 뭐 이렇게. 요거네. 이렇게. 두번 정도는 해줘야 양심상 안전하지 마음이. 자, 그래서 4번, 네 번째.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 거지. 감소 구간에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포함하려면 가운데가 0이어야 돼. 나머지 하나가 뭐인 거야? 알파인 거야. 그래서 fx가 x, x-1, 그리고 x-알파. 이렇게. 됐지? f'에서 이제 스스로 해봐. f'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알파가 뭐 음의 값으로 뭔가 딱 나와. 그거 집어넣고 F값 계산하면 끝. 네, 난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됐어요? 됐죠? 속이 시원하죠? 네. 엔수생들이랑 자꾸 눈이 마주치네. 눈을 마주치라고 한게 아니라 자꾸 눈이 마주쳐. 자, 어때요? 할수 있겠어? 없겠어? 네, 여기서 기세에 밀리면 못하는 거야. 이거 내가 뭔가를 모르는 게 있을지도 몰라. 작년에 딱 하나 틀린, 지금 조교인데, 컨텐츠 팀 조교인데, 딱 하나 틀린 친구가 요거 하나 틀렸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남겨놓고 선생님 제가 시간이 50분이 남았었어요. 와, 근데 50분 동안, 그럼 그게 그 실력이 50분 동안 이걸 못풀 실력이야? 아니잖아. 그지? 50분 동안 잤는지도 몰라. 거의 그랬다시피 허공을 떠든 거지, 머리가. 그죠? 케이스 한 10개 놓고 했어도 맞췄겠다. 이 정도면.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지 말도록. 그런 노래 있어. 지지 말고 싸워주게. 뭐 이런 노래 있어요. 누구 노래더라? 아, 그렇게 입까지 막고 웃을 일이야? 어? 내 고3들 첫 100일에 사이키 조명 달아놓고, 예, 전부 그 야광봉 주고, 한 교실에 몽땅 모아놓고 거기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 같이 뛰었는데 그 사진이 그 영상에 아직도 있어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그게 없애도 없애도 안 없어지더라 요즘은. 그래서 네 검색하지 마세요. 검색해도 안 나와. 그것은 그건 온으로 올리지 않았어. 각자 갖고 소장용으로 갖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제목이 아 하하하송이었어. 오늘 집에 가면서 들으세요. 하하하송. 하하하송.
노래가 하하하 이렇게 웃는 노래야. 알아요 이 노래? 네, 맞아요. 그리고 작년에 100일 노래로 그 전년도에 노래를 불렀거든요. 불렀어요. 녹음 웃지 마세요. 꽤 들을만 했대요 친구들이. 지금도 듣는데요. 그리고 와서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아,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래하고 그 누가 피처링을 했는데 누구더라? 아, 그 노래 가수. 목소리 특이한 가수 있는데 제목이 오르막길 정인. 우리가 또 영상을 만들었지. 가수 오르세 노래 오르세 피처링 정인. 왜냐면 정인 노래 틀어놓고 따라 불렀거든 내가. 그래서 두 소리가 절묘하게 겹쳐서 화음이 굉장히 잘 맞아. 그래서 그걸 녹음해가지고 그 수능 100일 날쫙 뿌렸죠.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노래방 기기를 틀어놓고 여기서 녹음을 했어. 영상까지 찍었어. 근데 못 줬어, 차마. 저 노래를 불렀거든요. 하하하송을. 작년에 못 줬잖아요. 영상을 못준 게, 졸려가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컨텐츠 팀이랑 같이 있으면 했는데, 한 명씩 노래를 다 불렀어. 그래서 노래 편집을 해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아,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하하송을 내가 줬다 생각하고 유평전이니까 집에 가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지지 말고 싸워주게 이런 가사가 있어. 어? 저 순간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 내려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지, 저 순간에. 마지막까지. 오케이? 어릴 때, 아버지가, 오빠 둘, 그리고 나, 요렇게인데. 오빠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굳이, 명언 제조기였어요, 별명이, 우리 아버지. 친구들 이렇게 나랑 놀고다 보면 꼭 아버지한테 명언을 하나씩 듣고 집에 가야 된대. 근데, 항상 했던 얘기가, 응? 근데 이제 경상도고 그때 시절이니까 발언에 여자 뭐 이런 게 들어있어서 여자는 배짱으로 사는 거야. 여자는 배짱으로 사는 걸까? 아버지의 교육이에요. 딸의 교육. 여자는 배짱으로 사는 거야? 아, 배짱으로 사나 보다. 그때 몇 살?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호랑이를 잡아서 나오는 거야. 이래 막 이러셔. 아, 그렇구나. 정신 바짝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갔어도 호랑이를 잡아서 나오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자랐어요. 그와 같은. 근데 그게 살면서 매 순간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아주 긴박한 순간, 사소하든 크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배짱으로 사는 거야. 아이고. 뭐 이런 생각 또는 호랑이 굴에서도 정신 차리면 걔를 잡아서 나가 내가. 이런 생각을 순간 하면서, 야, 이게 무서운 교육이구나. 아, 이건 굉장한 가스라이팅 있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1년이지만 나한테서 매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수능장에서 기세를 확 밀고, 막 까짓 거 별거 아니지. 계산이 저렇게 나와도 별거 아니야. 계속 실실 웃으면서. 광기 어린 눈빛으로, 쟤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신나게 문제를 푸는. 그게 밀리지 않아야지 가능한. 밀리지 않았으면 이거 풀만한 문제야, 못 풀만한 문제야. 언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밀리지 않으면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죠. 네, 그렇죠. 언니, 어디 갔어? 얘기해 보세요. 작년 수능장에서의 느낌 기억나요? 안 나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약간 안 좋은 추억은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 부분 기억 상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밀렸던 기억은 잊어버리는 게 좋아. 습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싹 지우고 이렇게 풀어 오세요. 됐습니까?